대한민국의 피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왼쪽으로 바꾸려는 거기에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가서 사회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100개 투항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안이요, 국민들에게 60% 이상 지지받고 있습니다. 뭐냐? 실력 있는 의원들만 남겨서 의원 정수 10% 줄이자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근데 그거 같이 하자니까 대답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제가 우리끼리 여당이지만, 우리가 옛날에 제가 17대부터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17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맨날 100점 100패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 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워주시는지, 어쨌든 그들이 요구, 그들이 생각한 날짜까지는 우리가 소위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해머를 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난 거예요. 문재인 선거법, 문재인 공수처법, 무엇이 문제냐? 결국 이것은 좌파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말씀이 너무 거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파 같이 정당입니다. 저들은 좌파 같이 정당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멋있게 진보라고 해달라고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좌파라고 그러고 그렇게 화내는데 그럼 우파냐?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자유의 질서, 자유를 강조하느냐, 평등을 강조하느냐. 그리고 큰 정,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뭐든지 다 걷어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셨을 겁니다. 내년에 실업 구조를 한다. 또 일자리 없다니까 내년에 또 돈 나눠줬네요. 300만 원씩. 걱정되시죠? 이제 7월 1일에 재산세 내시면 또 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좌파 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다 못해서 자기들 휘하에 검찰청까지 두어서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항하는 것입니다.